라면 하나 먹고 있을 테니까 얼른 튀어나와. 너는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? 지켜주고 싶게.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? 너도 내 번호 안 해. 비겼다 치고 어쩐 일이냐? 라면 맛있냐? 약 먹었어? 약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. 아, 수술 콘티는 언제 시작되려나? 콘티? 응. 아니 내가 수술실에서 아, 됐다. 저번처럼 바꿀 수도 있는 거고. 하여간 이 구질구질한 설정 값은 어떻게 나랑 점점 더 딴판이 돼가냐? 난 점점 더 똑같던데. 누가 그러더라. 왜 작가가 그리지 않는 감정들이 생기냐고. 근데 난 왜 작가가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하는 것 같냐. 그냥 난 하나밖에 모르겠어. 너마저 죽으면 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 거라는 거. 제멋대로라고 해도 좋아. 난 원래 그런 놈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. 그러니까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네가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? 수술 받자, 단우야. 브레이크 걸렸으면 좀 떨어지지. 냄새 날 텐데. 내가 이렇게 높은 급은 처음 신어봐가지고 저 경사가 진짜 심해요, 그쵸? 근데 아무 냄새도 안 나. 쟤 진짜 뭐야? 아이, 아니 넌 왜 하필 또 거기 가서 안겨? 똑똑?
맞네 그 청년. 전에 내 핸드폰 찾아줬던. 맞죠? 아 네. 안녕하십니까. 여기서 뭐해 안 들어오고? 아, 들어와요. 아 저 그게 이게 아니라. 아니. 예. 그 혼밥인가 뭔가 최고레벨이 혼자 고기 꼬먹는 거라며? 네. 전에 왔을 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요. 꼭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상 같더라고요. 오케이. 인정. 립서비스는 됐고 이용권이 뭘까? 이용권 따로 없습니다. 진짜 음식이 맛있어서요. 홍주야! 어? 점심 먹으러 온 거야? 응. 혼자? 삼겹살을? 어! 나 혼자 점심에 삼겹살 먹는 거 되게 좋아해. 특이하네. 홍주야! 엄마 장구 정리 좀 할 테니까 네가 고기 좀 구워. 같이 먹자. 2인분 시켰어. 나 저녁에 우리 삼룡이 나르샤 파티 어때? 재찬 씨한테 쏘라고 하고. 안 돼. 오늘 재찬 씨 기분 안 좋을 거야. 왜? 오늘 박준모 마지막 조사하는 날이잖아. 나 꿈꿨는데 오늘 조사 망쳐. 기소도 못하고. 그러니까 위로 주면 모를까. 파티는 안 돼. 난 반대인데. 내 꿈에선 재찬 씨가 진짜 통쾌하게 기소해. 박준모가 막 빌고. 진짜? 보고 있는데 뭘 생각하냐. 안 볼 때는 하는 거지. 공태광 있잖아. 알아. 네가 무슨 말 할지.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도 알아. 근데 그래도 네가 좋아 난. 미안해. 대화. 잠시만.